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소방수라든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시장의 과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주체가 조금 사라졌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발대는 모습이 아닌가.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과열 요소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약간 이거를 딱그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주체가 실종돼 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8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뭐 아무래도 최근에 그래도 부에 관심 있는 분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주식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가셨을 텐데, 네. 우리가 잠시 관심을 조금 덜 했던 사이에 엄청 오른 자산이 또 있더라고요. 부동산이 올해 상반기, 특히 아파트, 서울 수도권 지역이 그냥 10% 올랐대요. 평균으로만. 평균으로. 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지금 오를 아, 근데 수가. 2%의 평균으로만을 강조하시지? 평균 이상인가봐.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오른 곳이 평균으로만 많다. 그러니까 오르니까. 정프로 사정을 알면서 그 얘기를 꼭 해야 됩니까? 정프로가 지금 어떤 네. 상황인지. 집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식이니까요. 근데 정프로 사정을 봐줘서 방송을 하면요. 응. 아무것도 못해. 자, 그렇게 하여튼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잘해봐줘. 꽤 많이 지금 오른 상황이라 이 상황이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은 어떤 분의 말씀처럼 이제 끝물인지 끝물 얘기는 뭐 10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어떤 상황인지 또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저희에게 또 설명해 주신 분 한번 간만에 모셨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자, 우리 최상욱, 이제는 작가님으로 돌아오신 최상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세상 진짜 어린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신수가 환해졌네. 여의도를 떠나니까 갑자기. 저렇게 되는구만. 아, 강남물이 좋긴 좋은가 봐요. 아, 네네네. 네? 증권물을 안 먹으니까 이제 어려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오르네. 네네. 주식 시장에 있으시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아, 그 네. 사직하기 전만 해도 내가 3% 시작하기 전에 저랬어요. 아니, 피부 톤이 우리하고 비슷했거든. 그렇죠, 그렇죠. 응? 아, 진짜 많이 좋아지셨다. 야. 자, 그래도 지금 뭐 강남에 사무실 없고 지금 이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신 거죠? 아, 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확실히 창업이 쉽진 않아가지고 네,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런 거를 또 새삼 느끼고 있죠. 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내가 심각하게 불러서 얘기했잖아. 아,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 네. 말을 안 들으시대. 내가 심각하게 내가 오퍼를 했거든. 아, 아니, 그만둘 거, 이왕 그만둘 거면 잘 그렇게 생각해봐라.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남아요? 다시 얘기해. 남아.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부동산, 요즘 이제 저희가 부동산 콘텐츠를 좀 많이 안 들이다 보니까 어떤지 요즘 상황부터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짚고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상반기에 뭐 아파트 10%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부동산이 그만큼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일단은 부동산은 19년 하반기부터 네. 재상승세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시작이요? 네, 그러니까 19년 2019년 상반기에는 매매시장 안정세가 좀 있었어요. 잠깐 있었죠. 예, 한 6개월 정도? 아. 예, 그리고 19년 하반기부터 다시 네. 재상승이 시작했고 작년 코로나 겪으면서 경기도가 정말 사상 최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20%대 이상. 의왕 이런 데 뭐. 네, 작년에는 경기도 전체가 2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경기도가요? 예. 22%? 네네. 올해도 10% 넘는 거는 경기도가 6월 기준으로 넘고 있기 때문에. 8000% 네, 경기도가 엄청 넘 부천도 상승세가 경기도잖아요. 부천은 경기도의 핵심이죠. 높죠. 아,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2013년부터 쭉 주택가격 상승률을 좀 봐왔지만은 연도별로 따졌을 때는 2018년이 제일 높았었는데 2020년이 2018을 상회했거든요. 2020년이 가장 세게 오른 한 해였고요. 올해는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작년에 거의 절반 정도 왔으니까 올해도 올해도? 사실 네, 매우 강한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퍼센트 1,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19년 상반기에 잠깐의 안정기 이후에 강세장이 펼쳐져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아파트죠? 아, 예, 매매가 통계 나오는 거는 아파트로 나오니까 빌라는 아파트 안 가격 올랐겠죠? 상승률. 아, 그 얘기하면 또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10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아파트를 없앴거든요. 알고 네. 계십니까? 뭘 몰라요. 주임사. 주택 저만 합니다. 뭐 그렇군요. 네. 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었는데 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중에서 아파트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여러 채 사는 이런 것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랐다 이래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혜택이 점점 없어져 오다가 작년에 710 정책 세제 중과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없앴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주택임대사업자는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사 이익을 누렸겠네. 아, 그렇죠.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이제 서울시를 포함해 가지고 네. 구도심에 단독, 다가구 이런 비아파트 유형, 비아파트 주택, 특히 여기 오피스텔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주임사 등록하고 이러면서 정말 매매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거 엄청 올랐더라. 저기 여기 오피스텔이잖아요. 특히 요새는 오피스텔 중에서 그 전용 면적이 뭐 전용 면적 59나 뭐 이렇게 66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전용 84라든가 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 전용 면적 84는 그 발코니 확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렇죠. 저희가 서비스 면적이 84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네. 아파트는 전용 59제곱미터가 발코니 확장을 하면은 82제곱미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59제곱미터나 오피스텔 84제곱미터나 실사용 면적이 비슷비슷한데 그러면은 오피스텔 84제곱미터가 또 평면도 이제는 3베이 평면처럼 아파트처럼 뽑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그래서 분양할 때 아파텔이다 이렇게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도 대죠. 이제 아파트는 주임사 없어졌는데 오피스텔은 주임사 대죠. 그러면은 종부세 비합산 받고 양도세 감면 받고 이런 혜택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오피스텔도 많이 매입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비아파트 유형 가격도 통계가 없다 뿐이지 엄청 올랐죠. 네. 경기도가 특히 많이 올랐고 아, 됐어요, 네, 됐어요. 지역으로 따지면 경기도가 가장 세게 올랐어요. 아 됐어요. 작년 8월부터 경기도 올라간 거는 2020년 네, 작년 하반기가 더 세게 네. 오르긴 했는데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매물 내놨지 않았어요? 아니 그만하세요. 팔렸잖아. 몰라?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얘기를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여튼 서울 수도권이 아파트 왜 다 올랐다 이거죠? 네 아파트 그러니까 네, 주택가격 네.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유가 뭐예요? 요약할 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올랐으면 기본적으로 가격 부담이라는 게 있는 거고 더 오르더라도 쉬어가는 게 정상인데 보통 웬만한 자산이라면 왜 이런 겁니까? 왜? 뭐 쉴 틈을 안 줘요? 왜? 뭐 일단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수급 논리로 해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수요 강세고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공급 부족 얘기는 사실 저도 거의 시조색격이어가지고 그 공급 부족한 그렇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공급 부족을 완전한 그 컨센서스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거의 무조건 공급 부족해 이런 생각이 이제 확정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수요는 뭐라 그럴까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수요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택 가격이 크게 보면은 좀 세 가지 원인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수요 공급이고 그리고 대출과 같은 유동성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률과 같은 그런 매크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대출 유동성은 주택 시장에 어쨌든 우호적으로 작용을 해왔고요. 주택대출 규제를 해왔지만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두 자릿수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계가 돈 빌려가지고 집 사는 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수급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공급 부족이 택지로부터 발생한 거고 택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 정책으로 전환한 거는 18년 말 돼서야 전환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전환했고 준공되려면은 또 한 5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한 4, 5년간은 공급이 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시장에 이제 그 좀 팽배한 거고 네. 그리고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코로나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글로벌하게 빠르게 극복을 했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양책이 나왔었고 이러다 보니까는 21년 상황이 돼서 봤을 때는 매크로 환경 양호하죠. 그리고 가계 신용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 조금 하고 있지만 DSR도 이번에 시작을 했고 규제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뭐 티나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수급상으로는 공급 계획으로 전환했지만 좀 늦게 전환했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한 3-4년은 공급이 이제 대거 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장 컨센서스가 존재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주택을 취득하려는 그런 뭐 환경이나 이런 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주택 취득하게 되면서 이쪽 자산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냐고요? 뭐 그거는 그렇게 전망하세요? 아 지금 저요? 네. 지금은 저는 약간 좀 과열됐다고 생각은 저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과열될 때는 네. 좀 소방수도 나오고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소방수로 생각되는 그런 주체들도 좀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 내년 3월까지 소방수 없죠. 예, 그래서 조금 좀 불안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수가 과열. 없다는 게 주택 정책을 그래도 좀 뭔가 좀 다운 시킬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주택 시장이 좀 불안하면은 당정청 이 세 군데 주체가 네. 뭐 서로 한쪽이 밀든 협력하든 하면서 정책을 막 발표를 해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국토부도 그렇게 요즘 국토부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보면은 주택시장이 매우 평온한 것 같은 그런 보도자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애써 외면이에요? 모른 척? 그냥 저가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그런 강세장을 맞닥뜨린 그 주무부처의 그런 자세보다는 그냥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간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서 이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그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고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17년부터 20년까지는 국토부가 완전 주도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국토부 장관이 있었고요. 네. 근데 20년 21대 국회 출범하고 나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굵직굵직한 대책은 여당에서 주도를 했거든요. 6.17 부동산 정책, 7.10 부동산 그렇지. 정책, 그리고 심지어 임대차 3법까지. 이게 6월, 7월, 8월 3개월 연속으로 21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완전 스트레이트로 밀어가지고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가지고 약간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한 게 임대료가 폭등을 했잖아요. 네. 임대료 폭등을 하고 그리고 임차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매매 전세가 붙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1주택자들이 대출 끼고 집 사는 것도 있지만 전세 끼고 집 사면서 좀 실수요 막 반 실수요 마켓으로 변했고 매매 전세 갭이 줄어들기만을 원했었는데 임대차 3법이 좀 작동을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1주택 갭 투자가 다시 활성화돼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임대차 3법과 함께 매매가 상승이 큰 폭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책 목표는 임대시장 안정화였는데 임대시장 안정화라는 게 그 기간도 있지만 2 플러스 2도 있지만 임차료도 안정의 큰 원인인데 임차료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제 약간 조금 실패했다는 그런 세간의 평가를 많이 받게 되니까 이제는 21대 국회도 약간 조금 조용한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원래부터 좀 조용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소방수라든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시장의 과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주체가 조금 사라졌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면 있습니다. 나서면 그 거기가 욕먹는 상황이군요. 그런 메시지 던졌다 하면은 뭐 본인, 그렇게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걸 계속 반증해 왔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조금 발빼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그냥 시장에 거의 맡겨두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네,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완전히 자유방임 상황이고 네. 네,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과열 요소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약간 이거를 딱 그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주체가 실종돼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정화 정책을 누군가가 내놓는다면 떠오르는 뭔가는 혹시 있습니까? 그 세 가지를 섞어서 내야 되는데 주로 금융정책이거나 아니면 수요공급 관련 정책을 주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급등기 때 주로 뭐 한국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조정한다기보다는 국토부가 나서서 공급으로 늘 대응을 해왔거든요. 신도시. 예, 신도시가 항상 등장해서 그래서 저희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기민한 대응을 지난 50년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집값 올라가면 신도시 풀자 이래가지고 신도시 풀면은 한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공급되니까 그 주택가 수요가 촉진됐던 그런 시기에 공급이 바로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신도시 공급 정책 내면서 바로 세제 정책 내가지고 일단 수요를 좀 억제하려고 막 이런 형태로 나왔었고,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유동성이나 이런 조정은 좀 부동산과 무관하게 좀 작동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이런 그 시점 간의 미스매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열이든 안정이든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뭐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십니다만 또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그렇죠. 일단 그러면 서울 외 나머지 지역들도 한번 간략하게 좀 브리핑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네, 일단 제가 서울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서울시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둔화가 되었어요. 올해 네. 상반기에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규제가 없진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서울시 규제 생각할 만한 게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 지역이고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그런 보유세 중과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대출 규제도 빡빡하죠. 9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 9억 이하 40% 20% 10억 초과는 빵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제도 서울에 존재하고요. 이러니까는 서울에 대한 그런 투자 수요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오지 못한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 대전, 대구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주택 매매 가격이 주택 시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경기도 22%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은 광역시 전체가 다 두 자릿수 상승했고요. 올해는 다른 광역시 다 비슷한데 요즘 들어서 대구 지역만 좀 미분양이 조금 늘고 있어가지고 미분양 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동구에 분양하고 막 이러니까 프로지오 아크베르 분양하고 이러니까 1순위 미분양이 났는데 뭐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청약제도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예비 당첨자도 많고 등등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소화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분양이 전국으로 보면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지금 15,000 가구 이하로 줄었는데 네. 네, 대구에서만 1,000 가구 이상 미분양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기 조금 공급이 좀 많아지나 이러면서 이제 수급적인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특정 지역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장 모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예. 아 그래요. 그래요. 특히 경기도. 네, 경기도는 진짜 제가 경기도 봤던 그 10년 기간 중에서 작년과 올해가 제일 많이 상승한 그런 기간이죠. 규제 지역 아닌 곳이 많습니까? 경기도 아니요. 경기도는 전역이 그 청약 조정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고 일부 군만 제외되어 있고 다 조정 지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 규제도 이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들한테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뭐 6억 이하나 7억 이하 주택들에 대해서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있고 뭐 이런 거 등등등 다 보면은 경기권에 그리고 좀 펀더멘탈하게 보자면 결국 수급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13, 14년에 수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하다고 했던 로직이 인구천당 주택수가 저희 선진국 대비 부족하고 그다음 저희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네. 경기도가 우리나라 주요 권역에서 인구천당 주택수 가장 최저치예요. 서울도 지금 인구천당 400호가 넘었는데 경기도는 380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통계청 인구 추계나 가구 추계를 보더라도 서울시는 인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서울시요? 예. 네. 서울시는 약간 줄죠. 그렇죠. 왜 줄어들죠? 집값 비싸서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냥 서울시에서 이미 네. 10년째 네.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서울에 계신 분들 다 경기도로 가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뭐 그게 꼭 주택가격이 비싸서라기보다는 서울시 네. 자체의 그냥 공간 디자인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좀 많고 그리고 경기도는 주택이 좀 많아서 서울은 이제 광역의 그 중앙 중심 지역 정도 되는 거고 일하는 곳이고 예, 예. 네, 그리고 이쪽에서 통구통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반대로 말하면은 지방이랑 서울에서 양쪽에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가구수 증가 속도하고 인구 증가 속도가 저희 모든 권역에서 가장 가파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그렇게 열심히 짓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천당 주택수 증가가 매우 더디고 미래에도 매우 더뎌가지고 한마디로 이쪽에 쇼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예, 경기도가 뭐 서울이 많이 올랐으니까 경기도가 지금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구조적으로 이쪽에 수요 강세가 많이 발생을 부족하고. 한 거고요. 예, 주택은 네. 부족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경기권이 유난히 강세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경기 외곽 쪽에 그 교통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GTX 뭐 이런 거요? 당연하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기존에는 아유 서울 출퇴근 저거 되겠나 그랬는데 GTX 딱 얘기 나오니까 네? 뭐 무정차는 아니지만 몇 개만 정차하면 뭐 강남까지 20분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부동산 가치평가 모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입지가치하고 상품가치라는 게 있는 건데 교통이 좋아지면 입지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주식으로 따지자면 바텀업 어프로치처럼 개별기업 실적 좋아진다 개별기업. 약간 이런 컨셉이고 큰 쪽에서 보자면은 주식 매크로로 비교하자면은 경기도 시장이 매력적이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가 매력적이니까 외국인이 들어온다 약간 이런 것처럼 경기권이 그 수요가 빡빡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갈 만한 환경인데 바텀업 어프로치를 해봤더니 교통이 좋아지는데 더 많이 올라가더라 약간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매매가는 그렇고 전세가도 혹시 좀 올랐겠죠? 뭐 매매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전세는 올해는 좀 그나마 안정세였는데 작년에 임대차 3법 하면서 전세 가격도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이 있어버려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전세가 2년짜리가 이제 2 플러스 2로 전환되는 과정이 올해까지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올해도 전세 가격은 이제 강세를 띠고 있죠. 네, 다만 상승률은 좀 전국적으로 보자면 상승률이 작년 하반기에 너무 높아가지고 올해는 전세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워낙 올라서 올해 그 상승률은 워낙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금액 자체는 네 금액은 이미 점프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도 그것도 역시 전국이 다 비슷합니까 아니면 네 일단 전세 가격 통계 전국 지표가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전세 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그 후폭,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부작용? 부작용의 부작용이 처음에 임대차 3법 딱 도입되고 나니까 이게 2 플러스 2 갱신권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항상 투자자는 아니어가지고 실입주를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종전 임차인이 갱신권을 썼을 때 2년 후에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집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들어가야 되는 집을 사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 할인을 요구하거나 매도자 입장에서도 아 그러면 내가 일반 시세보다 좀 더 싸게 팔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 차라리 그냥 공시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낮잖아요. 네. 이런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당연히 높고요. 네, 그래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그러니까 저가 전세를 구성하는 그런 지역들의 전세를 공실로 둬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그게 특정 그 지역에 임차 공급이 돼야 되는 물량들인데 다 공실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른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럼 그런 분들은 체감적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20% 올라간 수준이 아니고 두 배씩 올라간 거죠. 그렇게 지금 좀 돌아가고 있어서 이 부작용도 매우 심각하다고 네. 저는 느끼고 있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법 취지 목적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은 좀 누군가는 고치자고 말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그 조금 더 시장으로 들어가 보면 네. 뭐 연초에 대통령도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그 광역 지자체 단체장 선거 이긴 분들도 대부분 다 공급 확대 정책에 찬성을 하는 것 같고 속도감 네. 있게 하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집값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던 업계에서 지적을 했던 살고 싶은 동네에 살만한 집의 부족 현상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속도감 있게 확대하려고 하는 게 이제 컨센서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공급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거는 네. 부정 못하는 거고 네.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공급 정책 이사 공급 대책 나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걸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사 공급 대책은 작년까지 나왔던 게 신도시 공급 정책이었는데 네. 올해 이사 그 3080 대책은 구도심의 정비사업 촉진이라든가 공공시행 방식의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주택 용지가 아닌 지역의 전환이라든가 컨버전 네. 이런 걸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 신도심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커버하는 공급 정책은 다 나왔고 그 물량도 수도권에 205만 호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 공급 대책이 2027년까지를 타겟화하고 있는데요. 2027까지 딱 계획해 있는데 2027까지 205만 호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수도권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그냥 거의 일본 수준에 붙어버려요.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거의 450대 돌파해버리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2015년 기준으로 360이었거든요. 근데 2027년 되면은 이게 다 성공해버리면은 450이 돼버리고 경기도도 440 가버리고 막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가구 축의 인구 축에는 통계청이 얘기한 거니까 2027년 숫자는 그거 따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27, 28 정도 됐을 때는 실제로 와 공급이 되게 충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27년, 28년쯤 되면? 아, 예, 그러니까 공급 계획이 그 계획대로 쭉 진행이 된다면 2025, 26, 27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저희가 항상 부러워하지 않았던 많은 그런 다른 주요 OECD 국가들의 주택 공급 레벨을 뭐 건드려 버리거나 아예 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공급이 실제로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이 어느 쪽이에요? 심지어 서울 수도권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으로는 지방으로 가면은 천당 400호 넘은 데가 한참 많아서 예. 지금 서울 수도권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조차도 그냥 이제 뭐 영국 레벨이나 뭐 미국 레벨 한참 넘어버리고 미국 410호밖에 안 돼요. 경기도 역세권? 네네. 서울 수도권이니까 서울까지 네네. 포함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전에도 우리가 뭐 차관이 나오셔서 그 계산법을 나에게 얘기해주면서 네. 내가 대충 그때 그런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집 없어가지고 올라간다라는 얘기 못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네. 이런 계획 그럴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오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동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준공이라는 공급이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여 가지고 현재 이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미래 시점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14년도에 즉 주택가격 주택 공급 부족하니까 주택가격 상승할 것 같다고 그 컨빅션 콜을 날렸을 때 14년부터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수급 밸런스를 보면은 2022년 공급 목표를 못 달성할 것 같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공급 부족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탄력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이 메시지였는데요. 지금도 제가 전반부는 요새 시장 과열돼 있고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말씀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정부 정책대로 205만 호가 수도권에만 공급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인구 축의 가구 축에는 통계청 예상대로 그냥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2026, 27, 28 되면은 좀 남아돌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런 거를 시장에서 좀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점이 찾아오겠죠. 네. 아마 그 아까 얘기하셨던 국토부에서 오신 그런 관료분들은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그 시점이 오늘이든가 내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장기 주택공급 계획상에서 언젠가는 오겠지만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시중에 있었던 공급 부족 이론은 현재 기준으로 되게 약간 모자이크 이론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데 지금 그냥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예, 그리고 아마 6개월 정도 지나도 주택가격은 저는 뭐 내년 대선 전까지는 좀 과열 양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하반기에도 주택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은 또 내년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또 집값이 올라 있으니까 공급 부족 계속 공급 부족하고 이제 공급이 많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라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은 또 틀렸다 이런 소리나 듣고 있고 이제 이러면서 시장은 좀 더 과열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제 변곡점이 한 번 오겠죠. 205만 호가 공급되면 실제로 그럴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만약 그게 계획대로 된다면 이라고 하는 항상 전제어를 다시는 거 보면 거기에 변수가 좀 있는 게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변수를 또 크게 보면 저게 계획만 저렇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거고 저도 계획대로 다 되면
뭐 앞으로 2026년 해봐야 5년인데 요즘 집 사는 분들 앞으로 5년 안 되다 보고 집 사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5년 후에는 폭락할 게 뻔한데 지금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205만 호의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거의 현실성 내지는 변수 이걸 따져보는 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년대 말에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 그 안정기라는 게 말 그대로 상승률이 둔화되는 안정인지 아니면 정말 하락기인지에 대한 그 예상은 누구나 없다 보니까 좀 공급이 충분해진다는 수준인 거지. 예. 그래서 공급이 충분해지니까 집값이 진짜 소위 굉장히 하락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그냥 공급 충분해지는 건데 내가 1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거가 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냥 어차피 나살 집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공급이 어느 정도 도달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어쨌든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지금 사서 이제 몇 년간 그런 상승세를 이제 누르겠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거 같고 그리고 다만 그 공급 계획을 뜯어보면은 127만 호는 신도시 베이스고요. 그러니까 한 120만 호는 신도시 베이스고 한 80만 호는 구도심의 정비 사업이랑 공공 재건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반대로 신도시는 지어질 것 같고요. 신도시는 어차피 택쪽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한 법이 있기 때문에 1, 2년 시차 있을지언정 짜자자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도심은 이번에 이사 공급 대책으로 있었던 공공 시행 정비 사업은 공공이 시행하는 거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정비 사업은 다 민간 시행 방식이잖아요. 조합 방식이어가지고 조합 방식이 결국에는 판을 깔아놔도 그 조합이 하고 말건 조합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급 계획으로 삽아가지고 하는 거는 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신도시는 어쨌든 공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만 공급됐을 때 1000명당 주택수 시나리오도 있고 구도심까지 다 됐을 때의 시나리오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어느 방식을 하더라도 구도심이라는 게 종전주택 멸시라고 새로 지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구도심은 그 순중요가는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만 어느 정도 공급되면은 공급 효과가 나오긴 나와요. 네, 그렇게 생. 여튼 뭐 특별히 차질 있지 않으면 한 2026년, 7년, 8년. 왜냐면 2027년에만 막 쏟아진 건 아닐 테니까 뭐 한 5, 6, 7년 이렇게 쭉 늘어나겠네, 그죠? 주택은. 네, 공급. 네, 주택 공급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제가 3% 거의 한 1년 만에 나왔는데. 네. 5년, 6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길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아마 그 5년, 6년 매우 길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5년, 6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지금 그냥 다들 전망이다 보니까 현재 트렌드가 관성처럼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이제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미국의 20대 네. 대도시 뭐 이런 가격지수 같은 거 보면 엄청 올랐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가격의 상승의 성격과 미국의 가격의 상승의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 뭐 조금 테이퍼링 때문에 조금 그 돈이 흘러나오는 속도가 조금 늘어질 지언정 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산 인플레이션의 큰 흐름에서 그냥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각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매크로적인 접근이죠. 네. 매크로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바라보는 약간 매크로 관점의 접근이죠. 네, 그런 매크로 관점의 접근이 자산 시장에 어쨌든 그 우상향 요소를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으로 오래 설명을 해왔던 사람이고 또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변화에 대해서 오래 설명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매크로 환경이 주택 가격에 우상향이라는 거를 부인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걸요. 네, 근데 정책이나 수급만으로 봤을 때도 그냥 매크로가 그냥
그냥 플랫하다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변수가 없다고 보더라도 수급이라든가 이런 요건만으로도 지금 이제 시장 환경이 이렇게 될 거, 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뭐 6, 7년 후는 이제 그렇다 치고 네. 당장 이제 올 하반기 그리고 한 내년 정도 요 정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대선 전까지 지금 시장 과열에 대해서 소방수가 없어서. 등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과열 양상이 좀 대선 직전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는 뭐가 좀 달라지나요? 아마 대선 이후부터는 국토부가 전면에 나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냐에 따라 틀리겠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도 주택시장도 좀 차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50년 그렇게 짧은 생각이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이 책 쓰면서 뭘 느꼈냐면 50년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봤는데 안정화 정책이랑 활성화 정책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거의 한 8년, 10년 써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국토부가 제일 어쨌든 관료 집단이고 그 부동산 정책을 오래 다뤘던 집단이기 때문에 제일 전문성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행정부 수장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엔 시장 상황이 이런데 좀 지금 시장이 좀 과열됐으면 안정화 정책을 쓰자는 건 되게 상식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내년 그 선거 이후에 안정화 정책 같은 것들이 다시 좀 많이 나오고 아니면 그동안 꼬였던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책들이 이제 26번 이상 발표되다 보니까 매우 꼬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굵직굵직하게 좀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 나오면서 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을 사기는 좀 애매하겠네요. 이제 실거주란 실수요자들은 집을 이제 주택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물론 기존 주택을 시가로 사는 것도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한 방법이지만은 어쨌든 집값이 비싸다는 그런 그냥 구입 부담 지수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그래서 이제 청약이라든가 분양권 거래가 되는 지역에 분양권을 사거나 아니면 청약에 도전해보기 위해서 청약을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7월부터 사전 청약 시작하는데 네. 그런 3기 신도시 청약하려고 이제 2년 전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세에 거주하면서 그 당해 지역 1순위 자격 확보하려고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부동산을 시세 대비 낮게 사기 위해서 진짜 각양각색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기는 해야지 돼요. 실수요자 분들이면 좀 싸게 집을 사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돼야 말이죠.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노력 중에 로또 구입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신랄한데. 그거는 이제 청약이 네. 지금 청약은 로또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청약은 그냥 가점 100%나 마찬가지여가지고. 네, 그냥 청약은 그냥 결국 시간을 녹인 사람들만 지금 되고 있고 네. 청약제도가 2017년에 개편이 되면서. 가점제가 원래 75% 40% 75%였다가 75, 100%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제 30대들은 청약에서 완전 도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30 초반부터 40 중후반까지 주택 구입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되잖아요. 그 시기 때 2017년 이전까지는 청약을 통해서 40%가 집을 받아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8, 9%만이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 전부 어디로 갔냐면 50대 이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약 가점제 퍼센티지가 투기 과열지구 100%로 올라갔고 조정지구도 75%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3040 세대들이 주택 구입해야 되는 그런 연령에 도달했을 때 청약에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전세 끼고 사거나 기존 주택 대출 받고 사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기존 주택을 대출 끼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은 지역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내가 1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완화해주고 한 게 아니라 투기과열 지역 40% 조정지역 막 50%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더 높다 보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기 시작했던 게 19년이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주택시장을 요약하면은
2018년까지는 다주택자 마켓이었는데 네. 19년부터 현재는 1주택자 마켓인데 1주택자들이 대출 끼고 사거나 전세 끼고 사거나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 주체 세대가 30, 40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205만 호 공급 계획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게요. 네. 205만 호가 어떻게 공급되죠? 그냥 기존 주택 딱 지어가지고 알아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청약을 통해서 분배가 되잖아요. 근데 그 205만 호를 공급하는데 주택을 현재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이게 세대론으로 좀 가면 좀 위험하지만 3040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주택 공급은 다 5060 이상을 위해서만 청약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3040들은 계속해서 뭘 해야 되죠? 기존 주택 전세 끼고 사거나 대출 받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5만 원 공급이 있다는 걸로 너무 저쪽에서는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부처에서는 아 우리 공급 계획 있는데 뭐 3040 세대들 그냥 기존 주택 사지 마세요. 공급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받아든 입장에서는 그 공급해봐야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제 뭐 지금 청약 제도 뜯어보면은 다 가점제여가지고 난 될 수도 없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기존 주택을 사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청약 제도 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아엎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 가점 추첨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냥 가점 추첨 비율 조정도 있고 네. 특별 공급이랑 민영 특별 공급의 비중이 좀 확대가 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은 한 시간 넘을 것 같아가지고 네. 청약 제도는 현재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의 매수 주체가 3040이다 까지도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짜잔 공급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공급이 상당한 퍼센티지가 그 주택이 필요한 3040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네. 현재 공급 방식은 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뚫어줘야지 되는 거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고리를 뚫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맨날 뭐 원베일린이 뭐 뉴스 나올 때마다 네. 진짜 허탈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 뭐 80억짜리 뭐 이런 거요? 아니 지금 오늘 뉴스에 나왔더만 거기 30평대 35 어디? 원베일리 반포대교 먼저 네 신반포 응? 3차 아 그러니까 그런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시세 대비 이렇게 소위 반값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네. 건데 그러면은 그 반값 아파트 되는 것만으로 엄청난 아비트라지가 발생을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9억 비과세라든가 장기 고유 공제 받는 거는 2년 거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9억 원의 비과세를 받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1주택 실거주자는 별로 세금도 얼마 안 되고 기본 세율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는 세후 수익률이 너무 높은데 아마 3기 신도시도 지역마다 주변 시세보다 60% 레벨밖에 안 될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로또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바라보는 그 청약 자격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세대들이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박탈감, 네, 허탈감과 박탈감이 많이 나죠. 지금 그 60%밖에 안 된다는 지역이 분상제 지역이니까 네. 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양이든 인천 계양이든 대장이든 교산이든 창릉이든 그러니까 왕숙이든 예 경기도권. 경기도 거주 그게 필요한가요? 가점으로? 아, 그 왜 갑자기? 아니, 제가 때문에 그러지. 아, 정부 때문에 그러지. 정부가 지금 부천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입주자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을 그 당의 시에서 30% 모집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20% 모집을 하고 수도권에서 50%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대 모집하면 30세대 하남 교사님은 하남시에서 30명을 뽑아요.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20명 뽑고 예, 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하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면 갑자기 1100만 명이고 하남시만 하면은 인원구가 작으니까 하남시에서 30명 뽑는 게 당첨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당해 지역. 네, 그러니까는 3기 신도시 발표하자마자 그 고향 가서 전세 살거나 부천 가서 전세 살고 지금 부천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그걸, 부천 분양을 팔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 거주하시면은 청약하실 수가 있고 본 청약 전까지만 그 당해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에 본 청약은 지금부터 2년 3년 후니까 지금 이제 청약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하남 교산으로 일단 이사를 가요? 아 하남으로요? 네. 네, 하남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남 교산지구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도 좋던데, 많이 계세요. 하남 좋아요? 네. 하남 좋더라고.
왕숙이 좋아요? 하남이 좋아요? 하남이 좋지.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 네. 스타필드도 있고. 하남은 하남 미사 신도시가 있고 네. 그 아래쪽에 하남 구시가지가 있는데 그 하남 구시가지도 지금 뭐 과거 수원이나 성남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구시가지가 다 정비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아까 제가 경기도 공급 부족도 얘기했는데 한 네. 꼭지가 더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구시가지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아니 미사리 쪽으로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어우 옛날에 거기 다 뭐 라이브 카페 촌만 있고 다 뭐 그냥 빈 저거였는데. 진심원. 그렇지. 그렇잖아. 박완규. 네, 많이 오셨죠 거기. 근데 이제 꼬마인형. 그렇지. 네. 근데 거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죠? 아니 근데 그 스타필드가 딱 들어오니까 아 참 최고는 박강성이다 참 박강성 예. 야. 하남 근데 하남에서 여의도까지 어떻게 출근하나? 5호선 타는 네? 어떻게 출근하나 내가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진짜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 해결해 줄 테니까 집을 빨리 장만해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아, 하남을 주시...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하남에서 여의도까지 출근 네? 시간. 아 뭐 해준신데요. 뭐 UAM 모르나? 아, 네, 날아서 네, 날아서 오신다고요. UAM 모르나? 직사나 뚫어주시든지 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외곽에서 공급하는 신도시가 빠른 물량일 것 같아요. 그 교통 좋은 시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등 때문에 뭐 그 집주인들이 하자고 할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서울 집값 계속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외곽에서 정부가 땅 사들여서 한꺼번에 짓는 건 유물 문화재만 안 나오면 진도 나갈 텐데 문제는 거기 짓고 나면 교통이 잘 될 거냐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거는 별 변수 없습니까? GTX 놓고 뭐 그게 김부선이니 무슨 뭐 무슨 어순선이니 네, 하면서 현재 뭐 3기 신도시 지금, 지역이 네. 기본적으로 서울 통근통환율이 높은 도시 지역이어가지고 이미 네 제가 네. 2018 쓴 책에 서울 통근통환율에 따라서 네. 서울과 연관성이 있는 도시 지역 카테고리를 했었는데 예. 다 20% 30% 넘는 지역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교통이 앞으로 더 지어지면 더 올라가는 거고 이미 어느 정도 통근통학할 수는 있죠. 과거 동탄 지어질 때처럼 네. 2기 지어질 때처럼. 그 동탄시 통근통학률이 뭐 5% 내외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나 이런 게 없고 정말 해당 지역이 완전한 신도시 느낌이었는데 네. 뭐 하남이든 고양이든 부천이든 이미 통근통학률 30%대 도시 지역이어가지고 GTX는 완공하는 데까지 변수는 없다. 아니요, 그게 완공되면 더 올라가겠죠. 통근통학률이. 아, 물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없더라도 그게 없더라도 이미 해당 도시 지역이 뭐 저희가 2기 신도시 때 봤던 평택이나 오산이나 동탄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네. 정프로님도 직장이 여의도인데 하남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출근합니까 하는 그 고민이 있으니까요. 그런 게 놓여야 아, 충분히 거기 가면 GTX 뭐 K가 들어와 뭐 이러면 그러면 가능하겠구나 해서 분산이 되는데 우리는 신도시 짓고 나서 GTX는 아직 경험하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했던 역사만 있으니까 야 그거 되겠어? 그거 안 되면 집값 또 올라 얼른 사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유혹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주식도 비슷한데 기대했던 이벤트가 항상 그 시점에 발생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좀 중요한 이벤트들은 이제 길게 걸리고 오래 걸리고 해서 네. 그래서 3분기에 그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주식을 사야지 이렇게보다는 그냥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이벤트가 달성한다면은 미래 가치가 개선될 거기 때문에 좀 시간 함수를 길게 보고 접근하는 네. 게 좀 현명한 방식일 것 같아요. GTX는 그냥 신약 개발 정도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 정도 확률이에요? 임상 3상. 아니 이게 뭐 민간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한다는 거니까. 아, 아니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그거 다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자본 해가지고 하도록 3차 때부터 바뀌었으니까. 네. 네네. 신약 개발은 너무한 거 같아요. 네, 신약 개발은 좀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신문 중에 깜짝 놀란 뉴스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마 맞네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아무도 못 보고 있었을 텐데 저는 서울의 이제 주택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제가 아침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 별로 안 막혀요. 강북강변로도 올림픽대로도 8시 때 달려도 그냥 저냥 달려가요.
김포나 저쪽 일산 파주 쪽에서 거꾸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도로는 강남 향해서 가는 7시부터 장난 아니에요. 네. 오늘은 교통이 괜찮아서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합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딱 5분만 늦게 가면 한 40분씩 차이 나요. 네, 네.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갔다 못 견디고 빠져나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집값이 안, 문제가 됐던 건데 오늘 발표된 정책 얼마나 실현될지 모르겠어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차선 하나를 즉 한가한 차선 하나를 가변차로 그어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그쪽으로는 그 방향 역방향 버스 정류 차선으로 바꾼다. 안 돼. 저 출근할 때 저도 아침에 나는 출근해야 돼서 나는 이제 그런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야 왜 365일 그 시간 계속 막히는 도로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강북강변 예를 들면 서해소 동으로 가는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예를 들면 양재를 간다든지 거기 결혼식 갔다가 뭐 결혼식 제 시간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사실은. 신랑 신부 빼놓고는. 네. 아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왜냐면 여기가 밀집 지역이잖아. 그럼 그걸로 그 교통 체증에 의해서 그 생산성이 얼마 떨어지는 거야. 그죠? 물론 그 안에서 신강학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있는데. 네. 그러면 가변 차선을 할 게 아니라 이 차선을 늘려야지. 차선을 늘려라. 올림픽대로 늘리고. 늘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올림픽대로 오른쪽으로 늘리려고 하니까 김프로 형 사는 아파트 동을 확 나르잖아요. 나는 강북이에요. 내가 올림픽대로야. 강북은 너 허라니까. 난 강북이에요. 아리팍을 허라야 되는데 어떻게? 아니면 강변도로 지하는 뭐에다 뒀었어. 그래서 저는 계속 한강을 메우자. 한강 너무 넓다. 한강을 메우자. 메우서 복개공사. 지금 강변북로 이런 거와 시민공원까지는 다시 아파트 짓고 한강을 메워서 도로를 쓰자. 자, 그러면 한 군데만 좀 찍어주세요. 뭐를요? 만약에 집을 사야 된다. 정프로 이제 무주택자죠 이제. 아니 이제 정프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야 뭐. 아니 정프로님 통근통학이 가능한 권역을 사셔야죠. 어디요? 아니 여기 여의도로 주로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네. 여의도 통근통학이 가능한데 네. 뭐 본인이 그 본인 성향이랑 잘 맞는 동네를 고르셔야죠. 아니, 성형 홍대가 맞아요. 아니, 홍대 한복판에 살아야 돼. 아니 저는 사람 사는 데는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 동네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데 성형이 잘 맞아도요. 네. 그 집값이 한 3억 떨어지고 내가 고를까 말까 했던 데 한 5억 올라가면 매일의 출근길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를 때 알려주세요. 꼭 출근할 때 그 동네가 보이지. 그렇선 그 동네가. 아마도 네.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서울 집값 비싸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다만 필요하니까 아니면 네. 더 오를까봐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안 올라도 좋으니 크게 폭락 하락만 안 한다면 살랜다 라는 결정을 내릴까 말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에게도 물어보죠. 내가 뭐 한다고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싸게 사라는 거는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아 그러니까 어렵니까?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1주택 마켓이라는 겁니다. 19년 하반기부터 18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9.13 나오기 전까지는 주택임대 사업자도 있고 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었고 뭐 13, 14년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다주택자 밀어주기가 엄청 났고 네. 그때는 청약 재당첨 금지도 없었고 그다음에 2013, 2014에는 재당첨 금지라든가 다주택자 그 벌점제 그러니까 청약에서 가점 까는 거요 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밀어주는 형태 정책들이 매우 많았었는데 2018, 9.13부터는 주임사 제도에 대한 혜택 거의 없애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주택자 마켓으로 변화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비유하자면은 주택가격 올라갔는데 나는 실수요자니까 왜 이렇게 주택가격 올라갔고 대출 안 나오고 집값은 이렇게 올랐어 하면서 엄청 궁시렁대면서 그 주택을 사는 시장으로 변했어요. 한 채라면? 네, 실수요자들이. 지금 다주택자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그런데도 왜 주택가 이렇게 좀 많이 강세로 올라가냐 이제 이런 질문 원래는 실수요자 마켓이 되면은 주택시장 매우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정답인데 실수요자 마켓이 됐는데 매우 강세로 가고 있는 거가
이제 지금은 실수요자도 있는데 그 대출 제도나 이런 꼬여 있는 제도로 인해 가지고 잠재적인 실수요자들이 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형태로 마치 과거 다주택자가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매시장 강세로 좀 크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꼬여있는 연결고리를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1주택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은 대출 규제 완화해주면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주택자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게 된다면은 전세 낀 갭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도 전세 살고 신용대출 전세대출 받고 이쪽에 갭 투자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좀 꼬여있다고 보니까 좀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풀 네. 거는 풀고 시장 정상화 할 건 해야지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실수속이 더 커질 수는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주식도 제 투자관이 그런 건데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면은 크게 잘못 보지 않는 이상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5년 후나 10년 후로 생각했을 때 더 많이 쓸만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제 주식을 매일매일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시클리컬 산업을 저는 분석하는 일을 했었지만 시클리컬 산업을 보니까 5년 후 그 환경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배터리가 됐던 인터넷 기업이 됐던 이런 성장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5년 후에 전기차 더 많이 탈 것 같고 그럼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그 편찬이 있을지언정 네. 5년 후를 내다봤을 때 지금보다 가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그냥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도 그냥 그냥 지금 단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아까 부동산의 메가 트렌드라고 한다면 저는 인당 주거 소유 면적 계속 넓어지는 게 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가 더 강할 거란 얘기군요. 넓은 집이요. 넓은 큰 집 가야 되는 거구나. 네. 그거는 넓은 집이 근데 1인 가구, 2인 가구 기준이 좀 다 다르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저희는 1인당 6평 정도에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인당 10평 정도의 평균 주택 면적을 살고 있고 1년에 0.5평씩 계속 늘고 있어요. 생각해보시면 뭘 계속 사지 않습니까? 버리진 않고 그래서 미래에도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항상 좁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그래서 점점 인당 소요 주거 면적은 계속 넓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입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냥 그런 주거 트렌드의 그 변화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차라리 그냥 대형주택 덜 오른 대형주택 있다면 그런 거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남 5구역 5호죠? X? 5? 알겠습니다. 아, 예, 5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상우 작가님 우리 포컨마스 대표시고요. 또 유튜브 최상우TV도 하고 계시죠 지금도? 네네. 네, 잘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는 아주 핑크빛 귀여운 책을 하나 또 내셨습니다. 네, 이미지랑도 잘 맞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 이 책 아마 부동산 공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어디 봐. 뭘요? 네, 우리 아, 출판사가 이게 우리 게 아니네 이게. 아, 어디 거든 무슨 상관입니까? 좋은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부동산 공부는 처음이라 작가신 우리 최상욱 작가님 다음에 그룹 또 한번 모셔서 저의 달라진 부동산 위상 한번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